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즙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즙 일산 장항동에 있는 육개장집 파육장에 방문했습니다. 파육장은 장항 IC 근처에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매장 앞에 넓게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를 하기 편리합니다. 테이블 20개 정도 규모의 매장입니다. 메뉴는 파육장, 육칼국수, 만둣국이 있습니다. 파육장을 주문합니다. 주문한 지 5분 정도 지나고 음식이 나왔습니다. 반찬은 오뎅볶음, 깍두기, 양파절임이 나옵니다. 밥은 미리 담겨있고 따뜻하게 나옵니다. 파육장은 파가 듬뿍 들어간 것이 특징입니다. 숟가락으로 건더기를 살펴봅니다. 고기가 뭉쳐있어 풀어줍니다. 파는 푹 삶아져 무른 상태입니다. 파를 건져봅니다. 오뎅볶음입니다. 오뎅볶음은 짜지 않고 담백합니다. 파를 건져 먹습니다. 잘 삶아져서 씹으면 단맛이 납니다. 밥입니다. 양파입니다. 파를 건져 먹습니다. 파의 단맛이 우러납니다. 밥입니다. 양파는 개운한 맛입니다. 밥을 말아 먹기로 합니다. 밥을 국에 넣고 잘 말아줍니다. 잘 말아진 밥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건더기와 함께 떠먹습니다. 밥알이 국물을 머금고 촉촉하게 씹힙니다. 오뎅볶음입니다. 건더기와 함께 크게 한 숟가락 떠먹습니다. 양파입니다. 파와 함께 크게 떠먹습니다. 오뎅볶음입니다. 건더기와 함께 떠먹습니다. 국물이 얼큰해서 해장이 되는 느낌입니다. 오뎅볶음입니다. 양파입니다. 밥을 다시 떠먹습니다. 얼큰한 국물이 시원합니다. 오뎅볶음입니다. 고기와 함께 밥을 떠먹습니다. 고기가 잘게 찢어져 있습니다. 깍두기입니다. 건더기와 함께 떠먹습니다. 오뎅볶음입니다. 깍두기입니다. 고기와 파를 함께 떠먹습니다. 고기를 국물과 크게 떠먹습니다. 양파입니다. 오뎅볶음입니다. 파와 함께 떠먹습니다. 국물 요리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드링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릇을 들고 국물을 마셔줍니다. 국물을 마시니 밥이 잘 보입니다. 그릇을 기울여 밥을 떠먹습니다. 밥을 크게 떠먹습니다. 오뎅볶음입니다. 양파입니다. 깍두기입니다. 밥을 다시 떠먹습니다. 밥을 크게 떠먹습니다. 양파입니다. 밥을 거의 다 먹어갑니다. 밥을 크게 떠먹습니다. 밥을 다시 떠먹습니다. 파와 함께 떠먹습니다. 양파입니다. 남은 밥을 떠먹습니다. 남은 밥까지 싹싹 긁어 먹습니다. 밥 마무리입니다. 파육장 후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파육장은 일산 장항 IC 근처에 있는 육개장 전문점입니다. 매장 앞에 주차장이 넓게 준비되어 있어 주차가 편리합니다. 파육장은 파가 많이 들어간 육개장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얼큰한 국물이 칼칼하게 속을 풀어주는 느낌입니다. 매장이 넓고 깔끔해서 쾌적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